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수를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그를 지지하던 보수그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며 항의했다.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개혁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 현임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좌파 정부라고 규정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짝퉁 진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각 진영이 참여정부에 붙여준 이름은 다양했지만 그 어느 쪽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한 듯 싶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성공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인가?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이용한 정략적 표적 수사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노무현, 그는 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긴 고뇌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자전거 뒤에 태우고 봉하의 논두렁을 달리셨던 그 어여쁜 손녀들을 두고 홀로 떠나셨습니까? 대통령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떠안은 시대의 고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새벽빛 선연한 그 외로운 길 홀로 가셨습니까? 정치 입문하기 전 노무현은 평범한 변호사였다. 그러나 1981년 불임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변론을 계기로 점차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간다. 1987년 대우조선 파업 중 이석규 씨가 추루탄에 맞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때 노무현은 노동자 편에 서서 이석규 씨의 사인 규명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제3자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3일 만에 풀려났다. 이때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는 그가 정치에 팔을 들여놓는 계기가 된다. 전두환이 퇴임하던 1988년 부산 동구에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입문한 노무현은 그의 11월 열린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군사독재와의 제도적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 5공비리 청문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됐다는 것은 시대가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당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은
삼당합당에 반대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도로 반대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통합민주자유당을 출범시 사건을 삼당합당이라고 한다. 삼당합당은 제1야당의 김대중 총재에 밀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영삼 총재가 5.5공화국에 대한 국민 반감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손을 맞잡은 사건이다. 민주화 세력의 대표격이었던 김영삼이 군사정권의 잔재인 노태우와 손을 잡은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때문에 민주화 세력은 삼당합당을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을 포함한 8명만이 삼당합당을 거부하며 통일민주당에 남았다. 결국 삼당합당에 동참하지 않은 노무현은 1992년 총선에서 낙선한다.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긴 했지만 정치판은 구시대의 낡은 정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 정치는 아직 노무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은 처음 정치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줄곧 기존의 정치 질서와 싸워왔다. 완고한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에 그의 힘은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에만 몰두했을 따름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했다. 그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싸움은 지역주의 극복이었다. 영남 호남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적 진위를 만난 전국적 지도자가 되어서 동서를 하나로 묶어내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96년 부산시장,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2000년 총선에서의 패배는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면서까지 부산을 선택했던 것이기에 지지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쉬운 길을 외면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의 고집에 누리꾼들은 찬사를 보내며 팬클럽 노사모를 결성하기도 했다.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노무현이 넘어야 했던 산은 지역주의뿐만이 아니었다. 고졸이었던 노무현은 학벌주의,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의 정치판에서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야 했다. 지역을 넘어 학벌주의와도 싸워야 했다. 인류대 출신들이 장악한 정치판에서 상고 출신이란 노무현의 학력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학력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나름의 정면 돌파로 승부했다. 노무현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 국회의원이 된 이래 주변에서 명예학위 등을 받아보자는 건의를 수없이 했지만 그때마다 노 대통령은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물리쳤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학력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의연하고 당당했다. 다음의 일화는 그가 학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모스크바 대학에서 처음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는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에게 외교적 관례로 수여하는 학위라고 한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시절 이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모자와 가운을 입고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모스크바 대학은
원래 학위수여시 모자와 가운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두 전임자의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자신의 학력에 떳떳했기에 굳이 국내의 격식에 구애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의 학력을 끄집어내 공격한 건 소위 엘리트 대학을 나온 정치인들이었다. 2001년 2월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언론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어린애 같은 얘기죠. 대권을 의식해 좀 튀어보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심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보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을 폄하하는 최병렬 씨의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후에 최병렬은 조순영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함께 노무현 탄핵의 투톱으로 활약하게 된다. 물론 노무현을 탄핵한 사유가 학벌이 달려서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조순영과 최병렬이 노무현 탄핵의 중심에 섰던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고졸 학력으로 판사를 임직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에게 서울대 법대 출신 정치인이 탄핵이란 폭탄을 안겨준 이면엔 아무런 사심도 없다는 데 대해 과연 모든 국민이 동의할까? 아직도 대학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 고등학교 나온 대통령도 자수성가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대 없애자 등 그런 것이더라. 국민의 지식과 학력 수준도 대졸자가 60%이니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노무현을 대한 것이 그의 정적들만은 아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학력 때문에 노무현을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 씨가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과 일정 정도의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지역주의와 학벌주의에 정치 구호가 아니라 진지한 정렬로 맞섰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확실히 특이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은 더욱 큰 정렬로 주류 언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노무현과 주류 언론 사이의 싸움은 1991년 주간조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시작됐다. 노사 분규에 끼어들어 노사 쌍방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노 의원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형 건평 씨의 부동산 투기에는 노 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허들뜯는 것을 반응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던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배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유화, 배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언론이 국가 권력이냐, 시장 권력이냐, 시민 권력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딥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해요. 권력과 권력 대안과 결탁해서 권력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부정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 적어도 정치 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지선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는 계속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과의 싸움은, 그것도 주류 언론을 상대해야 하는 그의 싸움은 정치인으로선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지만 노무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제16대 대통령 선거. 그러나 이변이 일어났다. 2002년 12월 19일 언론은 일제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알리기에 바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노무현은 한국 정치판에서 비주류일 수밖에 없었다. 그 흔한 학연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지역주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권력을 어떻게 얻느냐 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었다.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류 세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무현의 노력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노무현을 공격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공격에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노무현에겐 별로 없었다. 여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스스로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통치를 지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낡은 정치가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개막될 것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그는 자신을 구시대의 막내라고 표현하며 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가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류 정치 세력은 노무현이 구시대의 막내가 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들었다. 2004년 1월 5일 조순영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분당되고 열린우리당이 새로 창당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진전됐다. 결국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제17대 총선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탄핵소추 사유는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촛불이 켜졌다. 한 누리꾼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국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권력을 국민들의 손에 되돌려주기 위해 분투하다 위기에 빠진 노무현을 이번엔 국민들이 구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또 한층 성숙했다. 물론 탄핵 이전에도 촛불은 있었다. 중요한 국가적 사안마다 국민들이 촛불로서 의견을 드러내게 된 것은 시민사회가 주류 세력의 야합으로 꺾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정치는 소수가 독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범한 사람, 국민의 것임을 대중 스스로가 알게 된 결과다. 그러한 동력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앉혔고 마침내 그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은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 약 두 달 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들며 노무현에게 내밀었던 손길은 어쩌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자각한 대중들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내민 손길이었는지도 모른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침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력을 악용하거나 술술을 부리는 일 없이 부적절한 타협이나 야합의 과정도 일절 없이 거둔 승리였다. 노무현의 기사회생은 민주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노무현의 퇴임 후 전국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곳곳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귀를 막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 추진 방식은 취임 석 달 만에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묘책을 마련하기에 고심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동아마을로 돌아가 시민 노무현의 삶을 시작했다. 야, 기분 좋다! 와! 최고 권력자에서 평범한 촌부로 탈바꿈하기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고향 봉화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손녀와 자전거를 타는 등 평범한 생활을 누렸다.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또는 그를 보고 싶어 찾아오는 많은 국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기도 했다.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하라고 노니까 좋대요. 이러한 생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짜 권력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 노무현의 인기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새 정권에게 눈엣가시였다. 곧바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죽이기를 시작했다.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노무현 탓이란 식의 변명은 단골 레퍼토리였다. 2008년 6월부터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국가 기록물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노무현을 공격했다. 재임식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자진 출석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노무현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다. 노 전 대통령의 인척과 친지들이 하나씩 검찰에 불려갔다. 7월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다. 다른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2월엔 형 노건평 씨가 구속됐고 마침내 권양숙 여사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친인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혐의 내용이 조금도 여과되지 않은 채 낱낱이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을 때 검찰은 이 사실조차 몰랐을 리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 언론에 흘렸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나아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검찰이 직접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검찰의 불법 행위나 무죄 추정 원칙 따위는 아랑곳 없이 검찰의 발표를 받아쓰고 재가공하기 바빴다. 검찰이 앞장서 끌고 언론이 뒤에서 밀며 노무현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정권의 필요에 따른 기획수사이자 편파수사란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찰에서 뭐 그때그때 수사를 해서 뭐 거의 매일 뭐 브리핑했다 그러나요? 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걸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은 마치 그것이 이제 진실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 노무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포괄적 뇌물수수는 법조항이 아니라 판례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특혜를 준 정황도 찾아내지 못한 채로 노무현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하게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30일 검찰에 출두했다. 5시간 20분에 달하는 상경길을 방송 3사는 헬기까지 뛰어가며 생중계했다. 그의 마지막 외출이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생을 마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많은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에는 500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부산이요? 특히 서울 덕수궁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장례기간 내내 몰려든 인파로 분향을 위해 5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니었으면 합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비슷한 게 그리고 그렇게 가지게 만들었다는 점도 그러나 이번엔 몰려드는 촛불로도 그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왜 바보가 되어야만 했을까? 무엇을 위해 바보처럼 싸워왔던 것일까?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란 말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권력은 권력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시민도 제자리에 똑바로 서자. 왜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냐. 노무현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그 시스템의 완성은 곧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판은 시스템을 원치 않았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편리함은 바로 부패다. 그리고 부패는 독재로 연결되기 쉽다. 기득권 세력이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이유는 그런 편리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관성은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었다. 정치 왜 해요? 시류의 편승에 금배지 하나 달고 적당히 누리자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투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투신하다 깨지면 의미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다음 사람이 투신하고 또 투신하고 투신하고 노무현이 원했던 것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그것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권위주의를 해체하려고 했다.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벗어던졌다. 권위라는 껍데기를 포기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종종 그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다. 최고 권력자의 특권 따위는 처음부터 그의 안중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관심사는 그보다는 국민 전체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투자의 복지 정책에 더 중점을 두었다. 김영삼 정부 때 불어닥친 IMF의 후폭풍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김대중 집권기에 안으로 골마들어간 결과 경제 양극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만큼 사회 투자를 병행하는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여정부가 남긴 복지 정책의 성과는 적지 않다. 이 성과들은 시스템을 바꿔 국민을 잘 살게 하려 했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구상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은 현실을 무시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비아냥거렸고 진보진영 역시 완벽한 복지사회의 이상만을 내세우며
현실의 작은 진보는 평가절하기 일쑤였다. 노무현이 바꾸려 했던 것은 제도였다. 그러나 그 결과 바뀐 것은 사람들이었다. 군사독재와 구태정치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정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세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자기 목소리로 표현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항쟁도 그 연장선에 있다. 청소년이 이 흐름을 주도했다는 사실에서 새 시대의 도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청소년은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는 계층이 아니던가. 그러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국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 촛불을 죽이고 권력으로 노무현을 죽였다. 결국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이 스스로가 주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나라에 국민은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그것은 노무현이 위대했기 때문일까? 그렇다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을 노무현은 그저 존중했을 뿐이다. 그들은 노무현을 죽인 것이 아니다. 국민을 죽인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누가 왜 노무현을 죽였는가?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그런 이익에 대해서 애착과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주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주류적 이익, 한국 사회의 주류적 집단이라고 스스로 자처해온 수구 기득권 세력. 멀리 올라가면 친일파의 맥이 나오고, 가까이 오면 독재 정권과 항상 결탁해오고, 항상 강자와 결탁하면서 특권을 누려왔던,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던 집단이죠. 소위 한국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 나면 아들 군대 안 보내고 법 위에 군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노무현이 소위 주류라고 지칭한 집단, 즉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이 노무현에게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만 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누구도 더 이상 노무현처럼 원칙과 소신만을 가지고는 권력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은 쉽게 꺾인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 수구 언론과 결탁해서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권력을 넘보지 마라. 그들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촛불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다. 그러나 수구 세력의 입장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인 노무현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 진영이란 세력엔 책임이 없는가? 참여정부 시절 수구 세력 못지않게 노무현을 비판한 것은 진보 진영이었다.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주장이
현실 조건을 얼마나 고려한 비판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이러한 비판을 수구 언론이 반갑게 인용한 예는 적지 않다. 진보적 학자나 언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대응책을 제시하는 대신 번지르르한 외국의 이론, 외국 사례를 들먹이며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만으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이번 기회에 자각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은 어떠했는가. 정치 기반이 약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 그리고 탄핵의 위기 속에서 그를 구해준 것은 분명 국민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이 노무현의 정치를 할 때 우린 우리의 정치를 했나. 도덕성은 내팽개친 채 자신의 허물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자에게 표를 준 적은 없는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에 현혹돼, 아니 정확히 말해 내 돈 좀 벌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릴 가능성이 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는 않았는가.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눈독을 들이면서 내 이웃이 살던 집에서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던가. 노무현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강조할 때 우린 분명 그에게 환호했다. 그러나 우린 진심으로 그런 사회를 원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우린 노무현을 통해 알게 됐다. 정치란 그 누군가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란 것을. 그 사실을 외면할 때 통제를 벗어난 권력의 칼날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에 돌아와 진짜 권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땅엔 아직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남아있다. 주권자의 권력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아직 온전한 형태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자신의 권력을 어떤 형태로 드러낼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토록 강한 권력을 갖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주인, 바로 우리들 국민만이 만들 수 있다.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안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 자각을 가지고 역사적 과제를 과제에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요즘 우리가 솜씨 자랑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내가 임자다. 솜씨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핵심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원칙이 있는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가 뭐냐, 그것을 나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죠. 독선과 부패의 역사, 그런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이 문화를 그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그렇게 그 변화시켜 나가는, 물려받은 역사의 그 오염된 역사의 찌꺼기들을 그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그 이 시민적 주체 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또 역사 발전을 위한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만 있을 겁니다. 실망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정치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10만 양등설을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